팬더의 새로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2일입니다. 네. 네, 1월 1일에서 지금 2일 넘어가고 있는 아마 그날에 지금 이게 업로드 될 예정인데 와, 벌써 2020년이 정말 뭐 한 것도 없이 고통 속에서 고통과 뭔가 되게 이렇게 핍박과 답답함 속에서 지나가고 올해 또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고생한 만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다들 항상 뭔가 건강이 최우선인 네,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작년에 다 못다 이뤘던 것들을 올해 다 몰아서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채 씨는 올해 뭐 2021년 신축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표요? 네, 목표. 네. 생각 뭐 딱히 해본 거 없습니까? 많죠. 뭐가 있어요?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만. 네. 해봐. 뭐 있어? 21년도엔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가정을 이룬다고요? 네. 아니 이게 뭐... 아니 잠깐만. 네. 이게 뭔가 지금 있는 플랜인 거야?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 거야? 뭐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오피셜로 네. 확인되는 대로 아니 갑자기 아니, 신년에 네.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가정을 이뤄요? 네, 여러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네. 뭐 있네. 네. 네. 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게 그냥 단순히 의지의 표명인지 아니면은 있는 뭔가 확신에 찬 어떤 플랜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누 씨는 네 목표가 뭔가요? 저는요? 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싶어요? 이룰 것 같습니다. 있네. 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승재 씨 네. 올 한 해 멋진 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 정말 갑자기 엄청 센 목표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언가 그게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화목함을 네. 이렇게 주변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뭐 네. 굳이 새 가정을 안 이루더라도 있는 가정에 잘하시고 그죠? 네. 자기 원래 잘해야 됐었던 가족들한테 잘하시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화목함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승지 씨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마 그거겠죠? 네, 네. 네 그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화색이 돈다 너. 야. 구체적인 건 다시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알겠어요. 야, 갑자기 확 찌르네. 네, 새로운 기회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1월 2일을 첫 기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임팩트 있는 기어를 준비해봤어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모델입니다. 저희가 보통 신년 첫 기어로는 조금 의미 있는 브랜드에 좀 센 어떤 그런 모델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해는 그게 첫 기어로 펜더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죠.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2017년도에 저희가 리뷰를 하고 워낙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이제 대체하는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2가 나오면서 이게 그 위에 얹어진 게 아니고 1을 단종을 시키면서 이제 2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에서는 이미 저희가 12월 초에 먼저 했어요.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타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아프로 기타를 두 대씩 사십시오 해서 아프로 기타 2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이게 파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쉬가 아예 없어졌어요. 애쉬가 아예 없어지고 바디가 이제 엘더 아니면 로스티드 파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저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점, 9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프로 2 텔레캐스터는 선생님은 브라이트 나이트 이렇게 주셨어요. 다크 나이트 말고 브라이트 나이트. 저는 빈티지 지방형 이렇게 드려서 9점 9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네요. 이건 은총씨가 와서 같이 했는데 선생님은 아메리칸 프로퍼시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씨는 아메리칸 퍼펙트, 저는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9, 9.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우. 어쨌든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레코딩 기어 쪽에 가까운 좀 더 테크니컬하고 좀 더 메커니즘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진일보가 이루어진 그런 기타 같다라는 데 저희가 좀 평가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베이스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프리시전 베이스 먼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즈 베이스 할 건데 일단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말고 그 전에 1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자, 프리시전 베이스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 때 이게 2017년 1월이었네요.
그때도 거의 뭐 연초 정초 첫 기어였으니까 만으로 4년 전이에요. 장난 아니지. 벌써 이렇게 됐어. 승채 씨는 무거운 존재감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기타에 이어 베이스도 앞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가 처음 등장했을 때였는데 벌써 이게 야. 4년 전이네요. 점수는 9.8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월 21일 날 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이거는 저는 네로우톨의 저력 이렇게 드렸고요. 승채 씨는 왜 이제야 왔니 이렇게 주시고 9.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이랑 좀 다른 점수 체계여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점수 대역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새로운 점수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타의 특성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10점 만점의 단일 점수 체계에서 항목을 나눈 세부 점수 체계를 지금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저희가 네, 준비 중이라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리 살펴봤고 그럼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에서는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크게 변한 특징들을 보자면은 우선 픽업이고요. 픽업이 V모드 2 픽업입니다. 이게 이제 또 팀쇼가 개발한 V모드 2 프리시전 픽업이 사용이 되면서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펀치감과 선명도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개발된 픽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뉴 스컬프트 네킬을 해서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깎이도록 설계된 그 네킬 있잖아요. 이 뒤쪽 저기 넥플레이트 네. 쪽에 여기. 네 넥플레이트 그쪽 그쪽에 네, 경사면을 따라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하이프레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스루 탑로드 겸용의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트링스루 밑에서도 박으실 수도 있고 위에다 그냥 얹어가지고 탑로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스텝 베이스 플레이트가 냉가 나변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거 냉가 나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열가 나변이 있고 냉가 나변이 있는데 그 롤러 자체가 이제 그 콜드 롤이 있고 그 또 하나가 엄청 한 롤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콜드 롤링 같은 경우에는 그 롤러 자체가 차가운 롤러고 이제 한 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쇠를 이게 달군 상태에서 이제 열가 나변을 하는 건데 이거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열가 나변으로 이제 그 플레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열가 나변은 낮은 강도 좋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냉가 나변은 고강도 고경도 빛나는 표면. 그래서 이제 냉가 나변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가공의 용이성은 떨어지나 만들어진 그 파츠 자체가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좀 서스테인이나 이런 쪽에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냉가 나변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스펙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컬러 살펴보면은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컬러는요 머큐리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색상에 따라서 로즈우드 메이플이 나뉘어져 있는데 마이애미 블루는 메이플로 나오고요. 올림픽 화이트는 메이플과 로즈우드로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머큐리는 로즈우드로만 출시가 되고 3톤 선버스트와 다크나이트 역시 로즈우드로 출시가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29,000원. 후.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네. 전장은 117cm고요. 무게는 3.92kg. 가벼워요.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뒤뚤레는 83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1963 C쉐입 내게 슈퍼 내추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펜더의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와서 본넛 41.3mm 너트너비고요. 로즈우드 지판, 지판공용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네로 톨 프렛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펜더의 V모드 2 프리시전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구성되어 있고요. 포스헤드 하이메스 빈티지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네요. 약간 좀 부드럽죠. 예, 네, 그렇죠. 네. 아마 거기서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우리가 EQ 때 뭐 네. 똑같 평소랑 똑같은데 다 플랫입니다. 네. 네. 약간 그 부들부들하다라는 느낌. 네, 그 좀 믹스해 놓은 느낌? 네, 맞아요. 네, 정리된 사운드가 좀 들리네요. 자, 이렇게 원래 그 프리시전 이렇게 억세게 툭 튀어나오는 그 되게 이쁜데요?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몽글몽글해요. 요 중간 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한번 그죠? 살짝 톡 바뀌죠? 그죠? 요 부분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더 이쁘시는 것 같은데 예뻐 예뻐 예쁜 프리시전 사람이 이렇게 좀 점잖해진 느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 프리시전 특유의 그 뭔가 약간 밀고 나오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그런 물리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정리정돈인데 정갈함에 포커스가 맞춰진 프리시전이네요. 사운드는 좋습니다. 근데 되게 이거 판매 탈 때 되게 느낌 좋은데요? 빈티지 성향이 되게 좀 잘 나오네요. 맞아요. 원래 그죠, 프리시전이 네. 빈티지를 느끼기 전에 맞아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다라는 거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판미터 같은 걸 하면 확실히 그런 좀 그죠. 빈티지한 느낌 받을 만한 좀 여유가 있네요. 그죠. 좋아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프리시전 그 앞으로 원과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되는 사운드 그렇죠, 특성이 네.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랩 네. 슬랩도 예쁠 것 같아. 그죠. 자, 좀 지금 억세게 튀어나오는 거칠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거칠게요. 이게 보통 저 정도로 치면은 여기서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평화로워. 엄청 평화로워. 슬랩 사운드가. 네. 확실히 좀 점잖네요. 살짝 그 중간 부분에서 해볼게요. 네. 아예 그 폭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원래 이게 그 사운드 센 애들 하면 여기서 이제 막 주먹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이런 그런 게 이런 없어요. 네, 점잖습니다. 굉장히 젠틀해졌네. 젠틀해요. 알겠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반주는 처음에는 블루스 패턴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투, 쓰리. 좋습니다.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에 잘 어울리는 연주였고요. 자, 발라드 가볼게요. 자, 원, 투, 쓰리.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에 잘 어울리죠. 약간 서스테인. 네. 서스테인. 살짝 예. 풍성 몽환 이런 사운드 되게 잘 어울리는. 네, 중간에 마지막에 할 때는 제가 톤 다 깎았고요. 네, 앞에 세 번까지는 네, 다 올린 상태로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어요. 나름 매력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차별화되는 그런 프리시전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레코딩 할 때 되게 험한 소리 안 듣고 작곡가들한테 되게 곱게 자란 프리시전 작곡가들한테 그 험한 소리 안 듣고 그냥 발라도 잘 묻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뭔가 작곡가들이 사운드 좀만 툭 튀어나오면은 그러니까. 오 이거 좀 세지 않아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 절대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곡가들과의 관계를 네. 무난하게 만들어주는 평화로운 베이스 평화의 상징 네, 오늘 프로페셔널 2 프리시전 같이 보셨습니다. 자 승채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한줄평입니다. 젠틀한 베이스. 네 젠틀한 베이스. 젠틀 베이스. 저는 아까 승태씨가 진짜 그 녹음실에서 작곡가랑 싸우지 않을 거라는 그 얘기가 인상 깊네요. 딱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베이스 네. 색깔도 오늘 약간 좀 약간 그런 잿비둘기 같은 느낌 아닌가요? 좀? 맞아요. 229만원이요 네. 가격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팬더니까. 진짜로? 네. 네, 점수였다면 저 9.0입니다. 네, 저도 9입니다.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네. 기존의 그 프리시전에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 힘있게 밀고 나오는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착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이 뭔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톤을 녹음실에 가져가면 작곡가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곡가가 워낙에 뭐 취향이 좀 독특하거나 이상한 걸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진짜 무난하고 평화롭게 레코딩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어요. 특히 발라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거 발라드 할 때 괜히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막 싱글 소리 막 그 막 쏘는 거 막 갖고 가고 하이데역에서 뭐 연주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뭘 갖고 가도 원래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아주 평화로운 베이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프리시전 잘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재즈 베이스 해볼 거예요. 재즈 베이스는 분명히 작곡가와 싸울 거리가 생기는 베이스입니다. 약간? 네. 어떤 사실 그 재즈 모델들도 분명히 그 자기만의 그 고집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잔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러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네, 다음 시간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 2에서는 조금 더 얌전해지지 않았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직업 특성. 네, 다음 시간에는 재즈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